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set get 메소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금 더 실용적인 예제, 뭐 그렇다고 아주 실용적이진 않지만 우리 클래스 수업에서 사용했던 이 칼 클래스 기억나세요?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카피해서 카피 그리고 붙여넣기 를 하면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10.py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리네임에서 3.py로 바꾸고요. 얘도 3.rb로 바꿉니다. 자, 됐죠? 그리고 파이썬부터 한번 setget 메소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 잘 기억 안 나시면 잠깐 멈춰 놓고 예, 코드 내용부터 여러분들 다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설명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중에서 C2 인스턴스는 제가 지워버릴게요. 우린 하나만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뭐죠?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입력값으로 10과 10을 줬죠. 그리고 10과 10은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 v1 10, v2 1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add를 하면 그 결과인 20이 return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subtract를 하게 되면 그 결과인 0이 return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인스턴스는 뭐랄까요? 내부적으로 v1과 v2의 값이 고정되어 있어요. 10, 10으로.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이 객체를 좀 더 활용성 있게 사용하려면 저기에 있는 저 값을 바꿀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v1의 값을 20으로 바꾸고 c1의 v2의 값을 30으로 바꾼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c1을 add하면 어떻게 되나요? 20 더하기 30의 결과인 50이 이렇게 출력되고 c1.subtract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출력이 됩니다. 당연하죠? 자, 이제 우리가 왜 setget 메소드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v1의 값을 제가 이렇게 변수의 값을 직접 변경했는데 제가 요거를 1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v1의 값이 1이 됐죠? 그 1을 add하면 자, v1은 1이 됐고 v2는 30이 됐습니다. 그러면 add 명령을 실행시키면 v1은 문자열 1일 것이고 v2는 숫자 30일 겁니다. 문자 1과 숫자 30을 우리가 더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에러입니다. 자, 실행시켜보면 에러가 납니다. 자, 에러의 원인은 뭐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문자와 숫자를 더했으니까 에러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v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인스턴스 변수의 값이 숫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숫자가 아닌 값이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객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꼭 우리 마음 같은가요? 실수를 하잖아요, 사람은. 자세히 모르고서 그냥 저렇게 원이라고 써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방금 보셨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지고 심지어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잘못된, 더러워진 데이터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일들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우주선이 폭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생각의 시선을 지금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우주선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그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만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무언가를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감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V1의 값을 우리는 언제나 숫자였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아닌 값이 들어오면 무시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메소드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V1만 setGet 메소드를 만들어 볼게요. setV1 그쵸? 그리고 셀프의 V1의 값을 V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을 setV1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는 같죠. 아직까지는 같아요. 예, 똑같이 에러가 날 거고. 그쵸? 그런데 얘는 이제 뭐죠? 얘죠. 얘는 뭐예요? 제가 뭐를 쓰는 걸까봐? 뭘 쓰는 걸까죠? 메소드. 다시 말해서 function입니다. 자, function. 메소드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바로 이 메소드의 본문 안에 조건, 반복문,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테크닉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setV1으로 들어온 이 V라고 하는 저 매개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정수인지 또는 숫자인지를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죠. 어떻게? 조건문으로. 자, if 만약 V가 숫자라면, 자, 한글로 쓴 거예요. 이거는 실행 안 되겠죠. 자, 얘를 실행을 한다면 되지 않겠어요? 자,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자, 여기에 제가 이제 파이썬 코드로 바꿀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해 못해도 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자, 뭐를 할 거냐면 여기 있는 V, 즉 입력값 V잖아요. 이 값이 숫자냐,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정수냐. 자, 정수는 integer인데 이렇게 int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파이썬에서 정수라고 하는 데이터를 정수에 대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요 10은 정수죠. 그러니까 얘의 인스턴스인 거예요. 자, 1은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인스턴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V가 int라는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를 체크하는 내장 함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isInstance예요. 그래서 isInstance는 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인자와 인자가 두 번째 인자의 인스턴스라면 이 함수는 true를 리턴합니다. 아니면 false를 리턴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원이라고 하는 값이 v로 들어오죠? 그러면 문자열 1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문자열이 int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false가 되면서 여기 있는 코드는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아예 무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까와는 다르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인스턴스 변수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값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숫자인지를 확인하는 이 코드는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냐면 우리의 생성자에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 생성자에 들어오는 값도 누군가가 숫자가 아닌 걸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isInstanceV1 똑같이 isInstanceV2를 해서 생성자로 유입되는 데이터의 값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get 메소드도 만들어야죠. dfgetv1 self return self v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루비에서 똑같은 작업을 해봅시다. 너무 길죠?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됩니다. 지루해 하실까봐. 자, 요거 이제 없어버리고 우리가 c1의 값을 setv1을 해서 20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df setv1 그리고 v값을 받고 골뱅이 v1은 v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v1으로 들어온 v1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저 지역 변수 v가 올바른 값인지를 체크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v is a 물음표. 자, 요거 뭔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integer는 정수라는 뜻이에요. 정수라는 클래스의 이 v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어떤 인스턴스가 integer인지를 체크하는 메소드가 is 물음표까지예요. 이 물음표까지도 이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참이라면, 즉 정수라면 얘를 실행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c1. 뭐죠? add의 결과를 출력했을 때 20을 넣게 되면 자, 실행 결과가 30이 되죠. 30이 된 이유는 여기 있는 20이 v1이고 여기에 있는 10이 이렇게 더해진 결과가 여기 있는 30이 된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1으로 바꿔보면 보시는 것처럼 무시가 됐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20이 나왔는데 그거는 뭔가요? 여기 setv1으로 제가 1을 주니까 요 v가 1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됐는데 문자열 1은 인티저의 인스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아예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 무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했고 그리고 dfgetv1 return v1 end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C1에 저장되어 있는 V1의 값을 알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V2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setGet 메소드를 왜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루비에서는 조금 더 음미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왼쪽은 파이썬, 오른쪽은 루비인데요. 루비와 파이썬은 인스턴스 변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파이썬은 인스턴스 변수를 메소드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지만 루비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et 메소드를 파이썬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루비에서도 이렇게 만들었지만 파이썬에서는 누군가가 set v1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호출해서 값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C1, V1을 이렇게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 이것도 허용되지만 이것도 허용되기 때문에. 즉, 이 객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객체를 올바르게 잘 사용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예,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반면에 루비의 경우에는 인스턴스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c1.v1이라고 하면 이건 아예 에러가 나버린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뭔가요? 루비는 아예 인스턴스 변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set 메소드와 같은 것을 정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스의 값을 가져오고 싶다면 이렇게 get 메소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set 메소드를 제가 지워버리고 get 메소드만 제공했다 라고 한다면 이 클래스에서 v1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아니 v1이라는 인스턴스 변수는 읽기만 가능한 거예요. get을 통해서. 예. 왜냐? set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듯 말듯 하시죠? 예, 뭐 한 번에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이해 안 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쫙 보면은 어때요? 만약에 객체가 큰 객체라면, 대형 객체라면 그 객체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인스턴스 변수가 있을 겁니다. 한 20개, 30개, 100개.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setGet 메소드를 다 구현하는데 그 구현하는 setGet 메소드가 뭐 특별히 내부적으로 이런 if문 같은 거 값의 유효성을 체크한 이런 코드도 들어있지 않은데 우리가 setGet 메소드를 다 구현하려면 너무 귀찮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에디터 아톰은 아마 그걸 지원하지 않을 건데 에디터들 중에 아주 기능성이 출중한 에디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걸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에디터들은 인스턴스 변수들에 대해서 setGet 메소드를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